당신도 언젠간 나락에 갈 수 있다. 나락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일루전 나락 퀴즈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틀 전 옆 동네에서도 같은 퀴즈쇼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른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퀴즈쇼에서는 질문에 대답만 해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답해주시는 분은 입장할 때 나눠드렸던 팜플렛 뒷면의 번호로 뽑을 것이고 질문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해드리면서 퀴즈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엔젤리너스 5,000원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행운의 번호는 20번입니다. 20번 계신가요? 20번 20번 안 계시면 다음 번호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있으신가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캔 유 인트로듀스 유어셀프? Hello, my name is Renz.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도미노 피자 기프티콘이 걸려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행운의 번호는 75번입니다. 75번 계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항공과 2학번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이재민씨, 가을 정기공연 즐겁게 잘 관람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전까지 총 5개의 무대가 있었죠? 지금 앞서 무대를 진행했던 팀에서 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 누구인가요?
편의를 위해서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순서대로. 한 분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재민님께서 세 번째 분을 지목하셨습니다. 재민님이 가장 나이가 많을 것 같다고 지목해주신 이 인물은 98년생으로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역시 세월은 못 속이나 봅니다. 특별히 이분과 악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품 지급을 위해 무대 아래 관계자분께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배달의 민족 2만원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행운의 번호는 99번입니다. 99번 계신가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새내기 23학번 황민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할 겸 가벼운 질문을 해드릴 테니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일루전 정기 공연이 19일 오후 8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저 제 주변에 일루전이 진짜 많네요. 서진이 형도 있고 여기 MC보고 있는 준영이 형도 있고 유훈이도 있고 서현이도 있고 재빈이 형도 있어서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 오늘 언급당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열심히 춤추셔야겠네요. 그렇다면 혹시 일루전 공유 이벤트 게시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루전 가을 정기 공연 공유 이벤트 참여하셨나요? 저는 다만 공유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인증 가능하실까요? 애정 쏟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기 공연 때도 꼭 공연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 스태프분께 개인정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에는 메가박스 2인용 기프티콘이 걸려있습니다. 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행운의 번호는 70번입니다. 70번 계신가요?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있어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공과 2학번 박태규로 갑니다. 박태규님 반갑습니다. 일요일 밤에 일루전 공연을 보러 오신 만큼 춤이나 춤동아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카이스트의 일루전 말고 다른 춤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카이스트에는 일루전 외에도 루나틱이라는 아주 대담한 스트릿 댄스 크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렸던 루나틱 공연도 보러 가시지 않으신 거예요? 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케이팝을 소화하며 춤에 대한 열정과 끼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인 카이스트 일루전 동아리와 스트릿 댄스의 진심인 카이스트의 대단한 스트릿 댄스 크루 루나틱, 두 동아리 중 더 멋있는 동아리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일루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최고의 댄스 크루 일루전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무대 바로 앞에는 루나틱 크루원분께서 보고 계신데요. 루나틱 분들을 위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루나틱 사랑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품 이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사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언젠간 나락에 갈 수 있다. 나락 퀴즈쇼 여기까지입니다. 나락 퀴즈쇼는 끝이 났지만 아직 멋진 무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무대는 파워풀하면서도 풋풋한 걸스 무대와 펑키펑키펑키한 락킹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걸스 무대 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락킹도 만만치 않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3위 일루전 기억하시죠? 네! 그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일루전!